안녕하십니까. 최장 선생님 소개 감사드리고요. 귀한 자리에 초대해 주신 임상순환계학회 조직위원회도 감사드립니다. 항상 학회 활동하면서 대학에 계시지 않지만 실제로 가장 많은 환자들 보고 계시는 우리 선생님들과 소통이 아쉬웠습니다. 이렇게 지식을 나누면서 함께 고민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받았던 미션은 심방세동 환자에 있어서 많은 부분을 찾아가 있는 우중성, 발작성, 로우리스크 스코어, 젊은 연령의 심방세동 치료에 대해서 판단 기준에 대한 내용을 드리겠습니다. 데이터를 근거로 함께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뭐 다들 잘 아시겠지만 심방세동은 침묵의 암살자죠. 질병 자체의 증상은 비록 미미하지만 전체 허혈성 뇌졸중의 한 25%, 치매 위험도는 2.5배 증가시키고 심부전이 한 30%에서 병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제가 전공의 할 때마다 심방세동은 그냥 내버려둬도 큰 문제가 없고 혹시라도 증상이 있으면 뭐 디곡신이나 아스피린 정도 미안하면 처방하는 정도였지만 최근 20년 사이에 여러 가지 에피데미올로직 스터디를 통해서 상당히 이 해악을 끼치는 심혈관 메이저 카디오바스큘러 디지즘이 밝혀졌습니다. 때문에 이 심방세동 환자를 대할 때 아래 다섯 가지 사항을 대명제로 생각하시면 진료 판단에 큰 도움이 되시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로는 심방세동은 진행하는 만성 전신성 질환에 따라서 술, 담배, 비만 같은 것을 피하도록 하는 라이프스타일 모디피케이션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저 같은 경우에 첫 번째 외래에서 환자를 볼때 술, 담배 끊지 못하면 이 병은 못 고칩니다. 그 이유부터 시작을 합니다. 또 심방세동의 약40% 이상이 무증상이기 때문에 모니터링하는 것이 쉽지가 않고요. 발작성 심방세동은 특히 그 다수가 표준 심전도로 잡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치료하고 나서 표준 심전도에 심방세동이 없다고 해서 치료가 잘 되고 있다고 오판해서는 안 되고요. 채드 바스크 스코어는 심방세동 치료의 시작과 마칩니다. 명심하셔야 되겠고 심방세동 환자에서 동유일동 유지가 사망률 개선을 포함해서 검사에 유익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토픽은 무증상 심방세동입니다. 무제로 무증상이라도 합병증은 온다. 2012년도 약만 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AF 리듬 컨트롤 한 그룹과 그렇지 않은 그룹을 비교한 Realized Data Registry를 보시면은 리듬 컨트롤 여부에 상관없이 실제 증상 호소한 환자가 55~70%였고 특히 심전도가 사이너스 리듬이거나 AFib에서 레이 컨트롤에서 하트레이트가 80 미만인 사람이나 증상 차이가 없었습니다. 즉 증상만으로 이 신출귀모라는 부정맥질환을 진단 또는 평가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특히 항부정맥질 치료나 또 카테터 어블레이션 후에 표준 심전도가 사이너스 리듬이라고 증상이 없으면 항응고요법을 중단하거나 줄이는 것은 자칫 큰 실수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어셀트와 트렌드 트라이얼은 심박동기나 제세동기를 가진 환자에서 무증상으로 기록된 심방세동 합병증 위험률을 본 연구인데요. 이걸 Subclinical Atrial Fibrillation이라고 하죠. 증상 없이 기록된 그 AFib을 어셀트에서는 6분, 그리고 그 트렌드에서는 5.5시간 기준으로 봤는데 흥미로운 결과는 증상이 없었음에도 두 개의 연구에서 공이 Subclinical AFib이 스트로크뿐만 이 Thromboembolic Risk를 2.5배 이상 증가시킨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물론 이에 대한 반론도 있습니다. 어셀트 트라이얼에서 모두 스트로크 이벤트의 약 70%의 시기가 AF 에피소드하고 잘 맞지가 않았습니다. 따라서 심방세동 자체가 스트로크 원인이 아니라 그냥 어소시에이티드 페노미나 아닌가 이런 회의론이 나오기도 했는데 최근에 그 케어링크 데이터 레지스트리하고 46만 명 환자 데이터가 나왔는데 무증상 AF 발생의 시기와 스트로크의 발생 시기가 서로 연관이 있다고 해서 최종 종결자로서 결론이 나왔습니다. 특히 심방세동 발생하고 1 내지 5일 사이에 스트로크 이벤트가 많았던 것으로 확실히 증명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발작성 심방세동입니다. 약제 사용 유무에 상관없이 7일 이내에 AFib이 정상 맥으로 저절로 돌아오면 이를 발작성 심방세동이라고 정의를 하는데요. 초기 심방세동이라고도 할수 있겠죠. 문제는 발생 당시 심전도 확인이 되지 않으면은 로우 볼든 심방세동을 놓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무증상 발작성인 경우는 오존이 높겠죠. 이 발작성 심방세동에서 선생님들이 꼭 유의해서 생각해야 될 것은 심방세동 자체가 progressive chronic disease라는 사실입니다.
왜냐면 발작성이 평생 발작성인 게 아니라 지속성, 장기 지속성, 영구 영업 계속 진행하기 때문이죠. 심방세동은 진행성 만성 질환입니다. 그래서 한 20년 전부터 벌써 심방세동 그대로 놔두면은 이런 심부전의 위험도가 증가되고 치매가 병발한다는 이런 여러 가지 솔리드한 증거들이 나와 있고요. 일단 발작성 심방세동에서 뇌경색 위험도는 어떨까요? 2000년도, 2007년도에 나온 스터디인데 여기서 보면은 intermittent AFib이나 paroxysmal AFib이나 sustained AFib 또큰 차이가 stroke risk의 차이가 없었습니다. 발작성과 지속성 심방세동 사이에도 뇌경색 위험도의 유의한 차이가 없다. 그 당시엔 그렇게 알려졌었는데 안티코에귤레이션 적극적으로 시작한 이후의 데이터를 보면 페록스말보단 퍼시스턴트, 이보단 퍼먼트 AFib, 페록스말보단 퍼시스턴트에서 유의하게 스트로크 리스크가 높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가이드라인에서는 발작성 지속성에 상관없이 최드 배스크 스코어에 준해서 항응고요법을 유지하도록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리바록서반 연구는 락킷 AF 서브그룹 스터디인데 항응고요법을 유지한 환자만을 대상으로 분석해 보니까 심전도상 사이너스 리듬을 보였던 발작성 심방세동 환자분에서 AF가 지속된 환자에 비해서 유의하게 사망률 및 뇌경색 위험도 각각 낮았습니다. 즉, AF 버든이 낮은 발작성 심방세동에서 합병증 리스크가 낮은 것은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이드라인에서 항응고 요법 기준에 AF 버든을 아직까지 적용하지 않은 이유는 심방세동이 나이를 먹을수록 이렇게 진행하기 때문에 그렇고요. 둘째로는 무증상 발작성 심방세동으로 AF 버든을 그때 정확하게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나이가 먹으면서 심방세동도 늙어가기 때문에 그렇죠. 다음 토픽은 위험도가 낮은 심방세동입니다. 문제는 정말 로우 리스크 심방세동이 있을까? 문제를 이렇게 정한 이유는 심방세동이 진행성 때문입니다. 로우 리스크 심방세동의 학술적 정의는 없지만 아마도 최드 배스크 0 내지 1점 정도가 합리적인 정의일 것 같습니다. 그러나 최드 배스크 스코어의 개별 인자를 하나씩 뜯어보면은 나이가 들수록 모두 리스크가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열심히 치료해주고 환자가 아무리 열심히 관리를 해도 나이 먹는 건 막을 수 없죠. 나이가 들수록 필연적으로 고혈압, 당뇨 이런 것들이 늘고 또 여차하면은 심부전이나 뇌경색, 바스큘러 디지스가 병발합니다. 문제는 시간이 가고 나이가 들수록 발작성 심방세동은 지속성 영구형으로 계속해서 진행하고 위험도는 더 올라간다는 사실이죠. 이 연구에서는 그 10년 이후에도 발작성 심방세동이 그대로 발작성으로 남아있는 경우는 2 내지 3%에 불과하다고 했습니다. 대부분 진행하다는 거죠. 심방세동 프로그레션에는 다양한 요소가 작용을 하는데 심장 자체의 노화나 병발하는 심장질환, 나이가 가장 큰 요인들 되겠고요. 비만, 술, 담배, 갑상선 질환, 수면무호흡 같은 외인적인 그리고 유전적인 요소들이 작용을 합니다. 이 때문에 심방세동은 전신질환으로 분류가 되어야 되겠고요. 특히 술, 담배, 비만 같은 익스트린식 팩터의 조절이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기존의 대규모 연구를 종합해 보면은 annual AF progression rate는 한7 내지 15%까지 보고가 되고 있고 레코드 AF registry 결과를 보면 AF progression이 있었던 환자에서 관상동맥 질환, 스트로크, 고혈압, 심부전 위험도가 현저하게 증가합니다. 유로 하트 서베이 결과인데요. 발작성보다는 지속성 심방세동에서 AF 프로그레션의 비율이 훨씬 높아지고요. 스트로크 리스크 스코어 중에 하나인 해치 스코어, 이러한 팩터로 요소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 해치 스코어가 높은 환자일수록 AF 프로그레션의 비율도 함께 올라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고위험군 환자 또 퍼시스턴트 AF 환자일수록 이 프로그레션이 많기 때문에 가급적 조기에 잡아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얘기가 되겠죠. 레코드 AF 연구에서 약제로 리듬 컨트롤을 제대로 해준 환자 그룹에서는 AF 프로그레션이 약 13%에 불과했던 반면에 레이트 컨트롤, 리듬 컨트롤의 13%, 레이트 컨트롤 해준 경우에는 54%에서 AF 프로그레션을 보여줬습니다. 따라서 발작성 심방세동은 아직 초기라고 오판해서 그냥 방치하기보다는 오히려 적극적으로 리듬 컨트롤 해주고 동요율동을 유지해 주는 것이 진행을 줄이고 합병증을 줄일 수 있는 좋은 인디케이션이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젊은 연령층의 심방세는 제가 마지막 받은 답입니다. 문제는 누구나 늙는다.
젊은 연령층 심방세동에 대한 임상적 정의가 얼마나 젊어야 되는지는 아직 학술적으로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 다만 심방세동은 상당히 의미 있는 유전성을 가진 질환인데 부모 형제 중에 APB 있으면은 본인에서 심방세동이 발생할 확률은 한 1.6배 발생 높아집니다. 요그 유전자 검사는 유전자 연구는 2017년도 패트릭 엘리너가 23개의 AF Associated Common Gene의 글로사이를 발표했고요. 같은 해에 저희가 코리안 AF 네트워크 연구를 통해서 제네틱 로사이를 60세 이상 이하의 젊은 심방세동 환자에서 재현성 있게 보고하였고 노블스님도 보고하였는데 이후에 유전성을 이야기할 때는 통상 60세 이하의 심방세동으로 젊은 심방세동을 구별하고 있습니다. 가이드라인스 제시하는 심방세동 리듬 컨트롤에 적합한 환자의 첫 번째 기준은 젊은 사람입니다. 그 다음이 병력이 짧은 사람, 태키브라디 신드롬, 좌심방이 크지 않은 사람, 동반된 심장질환이 적은 환자가 뒤따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젊은 심방세동 환자는 향후 20, 30년 후에 생존을 고려할 때 적극적인 리듬 컨트롤이 AF 프로그레션과 합병증 리스크를 줄인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이미 오래된 대규모 후향적 연구들에서 심방세동 리듬 컨트롤이 사망률과 뇌경색 위험도를 줄인다는 것이 보고되고 있는데 이 연구에서는 심방세동이 치료 시작하고 2년 이내에는 리듬 컨트롤 그러니까 심방세동 진단 2년 이내에 적극적 리듬 컨트롤 한 경우에 사망률이 이렇게 줄어들지만 2년 이후에 진행된 심방세동은 오히려 사망률이 늘어날 수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이 당시만 해도 항구静脈제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없었던 시절입니다. 또 퀘벡 레지스트리 연구에서는 리듬 컨트롤이 AF 스트로크 리스크를 한20% 감소시킨다고 보고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동안 약제를 통한 AF 리듬 컨트롤을 많은 의사들이 꺼리했습니다. 항구静脈제가 사망률을 올릴 수 있다는 데이터들이 계속 나왔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스트 아프넷 4 트라이얼, 2020년도에 발표된 연구가 되겠는데 여기서 그 도그마가 깨졌습니다. 심방세동을 진단받자마자 바로 리듬 컨트롤 시작한 그룹과 증상이 있는 심방세동만 가려서 리듬 컨트롤한 그룹을 비교한 연구였는데 적극적인 얼리 리듬 컨트롤 그룹에서 유의하게 사망률 감소를 보였고요. 이 연구에서 90% 이상이 항부静脈제를 사용한 환자들이었기 때문에 가이드라인이 이제 나왔기 때문에 그 가이드라인 기준으로 한 항부静脈제 치료의 안전성을 증명한 연구이기도 합니다. 반면 전국 도자 절제술은 항부静脈제에 비해서 리듬 컨트롤의 이점이 확연하게 더 높습니다. 카바나 트라얼은 AFO 어블레이션과 약제 치료를 비교한 랜더마이즈 클리니컬 트라얼인데 인텐션 투 트리트에서는 그 이점을 아주 확연하게 증명하지 못했지만 사망률과 심혈관 입원율은 유의하게 감소시킨 것이 증명되었고 퍼 프로토콜 애널리시스에서는 이 같은 사망률 감소 효과가 더 현저하였습니다. 또 젊은 환자 심방세동과 더불어서 리듬 컨트롤에 있어서 가장 도움을 많이 받는 환자군이 심부전이 동반된 심방세동인데요. 캐슬 AF 트라이얼은 심부열로 35% 미만의 중증 심부전 환자를 대상으로 AF 어블레이션과 약물 치료를 비교한 RCT인데요. 이 연구에서 AF 어블레이션이 심부전 환자의 사망률을 약40% 정도 감소시켜서 현재 유럽 가이드라인에서는 심부전을 동반한 심방세동 환자에서 AF 어블레이션은 클래스 1 인디케이션이 되었고요. 금년에 나온 캐슬 HTX 트라이얼에서는 이 심부전 대기 환자들에서 AF 어블레이션 한 경우에 사망률을 아주 현저하게 감소시켰다는 RCT가 또 NEJM에 발표가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Heart Failure with Preserved Ejection Fraction 환자에서는 AF 어블레이션 효과가 어떨까? 이건 저희 연구인데요. 헤페파가 있었던 환자의 약 37%에서 심부전 스코어인 HFpEF2 스코어가 호전을 보였으나 모든 환자에서 호전을 보인 건 아니었습니다. HFpEF가 있었던 환자에서는 캐터터 어블레이션 HFpEF를 호전시켰다는 결과가 되겠고요. 또 반면에 스트로크 리스크는 AF 어블레이션 후에 약물 치료한 환자에 비해서 아주 현저하게 스트로크 리스크가 줄었고 그 감소 수준은 심방세동이 없는 환자하고 거의 유사했습니다. 아까 심방세동이 치매 위험도를 2.5배 증가시킨다고 말씀드렸는데 AF 어블레이션을 하면은 그 위험도가 감소할까요? 네, 그렇습니다. 시술 1년 후에 인지기능 검사에 모카 스코어를 봤더니 현저하게 향상된 것을 보여주고 있고 보험공단 자료 분석에서 보면은 AF 어블레이션 그룹에서 치매 위험도가 약제에 비해서 현저하게 줄어드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이는 스트로크 유무에 상관없이 치매 위험도 감소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AF 어블레이션이 5년 후 신장 기능도 향상을 시킵니다. 나이가 드는데 어떻게 신장 기능이 좋아질 수 있겠냐고 반문할 수 있겠지만, 아마도 리듬이 레귤러해지고 동运동 유지가 심박 출량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renal function도 좋아지는 것을 유추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심박수는 리듬 컨트롤 하지 말아야 될 환자분은 어떤 환자일까요? 가이드라인에서는 항응고요법이 어려운 환자는 함부로 리듬 컨트롤 하지 말도록 추천하고 있고요. 또 항응고요법을 중단할 목적으로 리듬 컨트롤하는 것도 금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이드라인의 추천 사항으로 강의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심박세동 환자에서 리듬 컨트롤 검사에 유익합니다. 문제는 약제나 카테터 블레이션 등의 개선된 치료법이 있음에도 아직 모든 심박세동을 치료할 만한 완벽한 치료법이 없다는 점입니다. 이 때문에 리듬 컨트롤의 대상은 증상이 있는 심박세동으로 제한을 해왔지만 2020년도 가이드라인부터 패러다임이 바뀌기 시작했고요. 2020년도 가이드라인에서는 증상이 없는 환자일지라도 이 증상이 서서히 진행되기 때문에 환자가 단지 느끼지 못할 가능성이 많아서 일단 카디오버전으로 증상 호전 여부를 확인한 후에 증상 호전이 있으면은 우리 적극적인 리듬 컨트롤을 하도록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어떤 환자에서 가장 그 리듬 컨트롤이 적합할 것인가? 젊은 환자, 퍼스트 에피소드, 타키브라디 신드롬, 랩테이터 사이즈가 작은 환자, 코모비디티가 적은 환자에서 리듬 컨트롤에 가장 효과가 좋은 것으로 볼 수가 있고요. 항부정맥 약제 사용에 대해서는 아마 다른 세션에서 언급이 되겠지만 앞서 말씀드린 이스트 아프네 포 트라이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가이드라인에 준한 그 항부정맥 치료가 상당히 안전한 치료로 이제 입증이 되었고요. 물론 구조적인 심장 질환이라든지 심부전 여부에 따라서 안전한 항부정맥제 선택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항부정맥제 사용 중에도 재발한 심방세 등은 카테터 어블레이션이라는 또 다른 파워풀한 옵션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다양한 리듬 컨트롤 스트래티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셔야 될것 같고요. 특히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심부전이 동반된 심방세 등은 카테터 어블레이션이 이제는 클래스 1 인디케이션으로 상향 적용되었습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심방세동 환자를 대한 다섯 가지 명제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심방세동은 진행하는 만성 전신성 질환이다. 때문에 술, 담배, 비만 같은 것을 피하도록 이 라이프스타일 모디피케이션이 절대적으로 동반되어야 되겠고요. 심방세동의 40% 이상이 무증상이기 때문에 증상만 믿고 치료하는 것은 위험한 치료가 될 수가 있겠고, 발작성 심방세동의 상당수는 표준 심전도로 잡히지 않습니다. 때문에 최드바스크 스코어가 심방세동 치료의 시작과 마침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심방세동의 동运동 유지는 사망률 개선을 포함해서 검사에 유익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무증상, 발작성, 저위험군, 젊은 심방세동 환자에서도 적극적인 심방세동 치료를 필요로 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